근데 갑자기 담양이가 돼버린 거야.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이번 결혼식 때는 특이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늘 말했다시피 스트리머들이 행사장이나 어디나 이렇게 모이면은 등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노돌리 보이시죠? 아, 네네. 저 돌리님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그쪽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돌리 형이 이제 등대 역할을 해주는데, 오늘은 보따 채널에 다현이가 머리를 무지개빗으로 하고 와가지고, 아, 노돌리 어딨냐고요? 무지개색 보이시죠? 그쪽 끼고 오른쪽 보면 대머리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꽃가미가 뒤늦게 왔어요. 뒤늦게 밥 먹었단 말이야? 꽃가미가 이제 막 자기도 스트리머들 인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마동님 여기 꽃가미라고 하는데 저희랑 12살 차이가 나고요. 마동님 막 인사를 하고 싶대요. 갑자기 밥 먹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죄송합니다 아이 뭐 도네이션이야 뭐 제가 항상 누님 말씀드리지만 여유 되시는 대로 과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딱 매운 어묵을 한 3개 먹었어 2100원이 나왔어 2100원인데 하나 더 먹을까 하다가 그냥 친구 사주는 셈 치고 아예 집에 가가지고 오킹이나 한 1000원 줘야겠다 집에 와서 1000원으로 그냥 오킹 하잉 약간 요 정도의 도네이션 해서 갑자기 여러분께서 백화점 가다가 가방에다가 신발도 하나 살까? 아이, 아니다. 루이비통 신발 살돈 정도는 그냥 집에 가서 와나나한테 도네이션이나 해야겠다. 그 정도. 샤넬에서 선글라스 하나 사고, 뭔가 카드지갑 하나 살까? 아니다. 카드지갑 하나 살 정도 돈으로 차라리 와나나한테 도네이션이나 해야겠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과하게 도네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품 두개살 돈으로 그냥 하나만 사고, 하나만 여유분으로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4DX로 보면 안 돼요. 실친 저 민수 원호 이렇게 넷이 보러 갔는데 4DX를 신청했대네. 봤어. 전체적으로 재밌어.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인형 타고 막 날아다니잖니? 걔들이 막 휘어면서 뭐 의자가 움직여. 얘네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살렸으면은 순간적으로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힘안 주면 떨어져. 오씨! 오이 4DX인가? 진짜 의자에서 떨어진 줄. 재밌었어. 아 진짜 실감나. 총쏠 때마다 여기서 나가고 막 덜컹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물 효과가 있을 때 미스트처럼 푸시 나온단 말이야. 푸시. 뭐야? 좆같네? 뭐 괜찮아.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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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푸시 아이 푸시. 뭐야? 생각해보니까 씨바 아바타 물의 길이었어. 3시간짜리 영화인데 2시간을 바다에 싸워. 근데 이 씨바 이거 존나 의도가 잘못된 게 오케이 맞는 것까지 좋아. 근데 내가 뭘 했냐면은 이제는 씨바 내가 수중 전투씬 나면 이러고 봤어. 진짜 굴러가지고 원호가 봤어 옆에서. 근데 존나 거대한 고래 같은 애가 있어. 걔가 물로 뿅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물이 안 튀네? 갑자기 꼬리가 나가 뿅 하지 뭐. 그때 내가 찐 소리로 아 개새끼 막 이러고 소리를 크게 질러 버렸어. 20~30분 남았나?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 에? 버튼 누르면 물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화장실. 개꼴 받는 대사가 드라마에서 화장실에서 칸막이 안 했을 때 상사가 자기 뒷담하는 거 듣는 그 기분. 나 아직 화장실 안 했는데 밖에서. 야 원호야, 너 이거 몰랐어? 물 나오는 거? 와 많이 존나 웃기던데? 막아저 알고 있었는데요. 웃겨가지고 냅뒀어요. 4DX 한줄평. 걍 화질 좋은 2D로 보자. 언제 오는지는 D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리페어 가겠습니다. 어? 아, 근데 그때는 상대방 무조건 깨고 그랬어. 작가님이 카톡하시면서 아, 이거. 제가 작가님 요즘 우울해 보여가지고 아까 제 예쁜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아니, 작가님 나한테 우울할 때마다 원우한테 시비 트는 습관 고치라고 말하시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내리갈굼이라니까요? 솔직히 내가 원우 갈구는 거? 이거 연대 책임이에요. 여보세요? 작가님!
응? 제 사진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이쁜 사진을 갖다가. 아니 내가 너를 원래 버전으로 고정시켜주려다가 코를 키웠거든? 근데 네. 갑자기 다명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수습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갔어. 이게 어떻게 수습이에요! 야 은별아, 대기화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근데 봐봐, 이 트위치는 이게 외국 시청자들도 많잖아. Oh my god, Dave, gorgeous girl. Oh hey, who's that girl? 하고 딱 너 틀어봐. Oh fuck the what is Transformer Beast War? Is that 아직 개봉 안 한 Transformer Beast War? 아니 씨발! 저 원본을 최대한 따라 해볼 수 있겠어? 조금 더 괜찮은 스타일링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머리 그렇게 넘기지 말고 앞으로 넘겨봐. 뒷머리도 앞으로 넘겨봐. 어 괜찮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장관님, 장관 제가 만만해요? 어. 그거를 물어보면 어떡하니? 아 작가님이 이거 만들 때마다 애들 이런 거 자꾸 캡처해 가잖아요. 아 진짜 씨발 너 이거 악질 캡처. 너는 지금 화가 많은 거야, 분노야. 판에다가 지리면 분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왜 원본입니까 씨발? 야 모르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긴 줄 알 거 아니야. 아 비슷하게 생. 아까는 투수 관리 좀 하세요. 저렇게라도 아이 씨발. 제가 저걸로 정식 굿즈 만드시는 분에게 정식 굿즈 허가증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너 굿즈 이벤트 하나 해보자. 근데 굿즈 디자이너는 나야. 그럼 작가님 굿즈 디자인도 제가 해도 되나요? 굿즈 멸망전으로. 굿즈 멸망전. 그래서 네 굿절 이지라 해가지고 제일 X같은 굿즈 3개 뽑아서. 아니 그렇게 X같이 내면 누가 사요 그거를? 그리고 트원에서 그걸 만들어주겠어요? 만들어줘. 실제로 트원이랑 계약 전에 했던 거긴 한데 샌박에서 내 얼굴 X같이 캡처해서 굿즈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아니 샌박 소속 크리에이터도 아니잖아요 저건. 그러니까 날 X같이 만들고 싶었나 봐. 저 여자 누구냐고? 넌 뭔데? 내 방송을 본 사람이 얘가 누군지 모른다고? 아 이분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제? 작가님. 아 기억났다. 아 여기 기억하시네. 지랄하네! 은별아 원어 사진 포토샵 하기 대회 같은 것부터 소소하게 한번 해볼래? 안 돼. 아 저 진짜 저 요즘 무서워요. 원어를 진짜 인신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어에게 심사위원을 맡기자. 그래서 원어가 직접 마음에 드는 걸 뽑으면은 할 말 없는 거잖아. 원어가 좋아서 뽑은 거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굿즈 대회를 이렇게 기약을 하게 되면서 방송 재밌었어요. 뭐야 뱀파이어야? 뱀파이어야? 이때 포인트가 또 은별이의 저기 난로 거절 있죠? 1차 거절. 레슨을 못해가지고. 네. 오케이 오케이. 은별 너 거절 몇 번해? 너 입으로 가면서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야? 아 맞네. 가본가? 너 나한테 끌려가서 맞는 거 아니야? 나 합병. 존나 풀병이야. 죄송합니다. 혹시 합격 더 필요하신 분? 저분이 너 싸가지 없는 애 먹겠다.